그 인간을 남자로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?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지. 세대. 아, 엄마 저랑 같이 자면 안 돼? 오, 왜 안 돼? 어서 들어와 자자. 도희한테 나랑 엄마 얘기할 테니까 잠자코 있어줘. 자자. 왜? 내가 무슨 일 생겼다는데? 집에 잠기. 뭐하러 와? 다시는 안 들어올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. 왜? 아주 똥차 내서 살지. 나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거든. 이 사람이 장모님이 걱정하신다고 들어와야 안 돼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지. 아, 당신아, 장모님 죄송합니다.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뭐?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? 그럴 거 없어. 니들만 이제부터 할머니가 쓰실 거니까 억지로 들어올 거 없다고. 뭐야? 우리 없는 사이에 할머니가 우리 방 차지하신 거야? 말버릇이 그래? 아니 내 말은 그럴 거 없어. 난 나왔으니까 어여 들어가. 이랑이 그랑이도 어여 들어가 자고. 할머니. 할머님 죄송해요. 아니, 니들이 뭐가 죄송해. 다 내 신세가 박폭해 그런 것을.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슬퍼 보여?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슬프신 거야. 왕할머니 방이 없어서. 하긴 나도 슬퍼. 내 방 없어서. 조금만 기다려. 막내 삼촌이 우리도 방 가질 수 있는 콘지꼭 지어준다고 했으니까. 어서 들어가자. 저, 당신은 할머니 기분 좀 풀어드리고 들어와. 아이고 됐어.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들가기나 해. 에휴. 아무 말 안 해도 돼. 오늘 낮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. 자식들이 그렇게 잘해준다고. 눈치도 염치도 없이 아들 며느리랑 한 방을 쓰면 어떡하냐고. 다 늙어 주책이란 소리 듣는다고. 차라리 노인정에 와 자라고. 농담으로 짓거린 소린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지. 아유, 연매 입병 잘 못 들은 걸로 해. 애비한테 남말 말고. 대표이사 임명권 이 두 가지 거는 저에게 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, 한 대표를 만나봤다고? 네. 뭐래? 호라크랑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. 일본에서 한 대표 어머니도 곧 귀국할 눈치던데. 한 대표님께서 회사를 매각하시겠다고. 뭐? 그러니까 나한테 대표 자리를 절대 못 뺏기겠다. 전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?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?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.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? 어디 한번 뛰어 올라볼까?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, 용기를 내야지. 그래, 내가 용기를 내야지. 용기를 내고 말고. I can do it.